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네, 관악산의 아름답고 재미있는 코스이지만은 길 찾기가 쉽지 않은 네, 핫바위 능선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핫바위 능선은 풍경이 굉장히 좋고요. 난이도도 뭐 적당해서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길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네, 길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는 뭐 일반적인 체력이면 완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본인이 좀 체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쉬운 곳부터 다녀오시고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예, 험도는 관악산 대부분의 구간이 그렇듯 꽤 험합니다. 등산화를 꼭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화를 안 신으면 이 구간은 꽤 위험합니다. 접근성은 네, 서울대공항까지 출발하고요. 보통은 버스를 통해서 접근해서 네, 산행을 시작을 합니다. 풍경은 꽤 아름답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기암 괴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악산의 정상부를 보실 수가 있고, 관악산 정상부에 있는 기상 관측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내내 오른쪽에는 팔복 능선, 왼쪽에는 장호남 능선이 있어서 관악산에 평소 보지 못하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핫바위 능선에서 보실 수 있는 풍경 사진 몇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핫바위고요. 그 뒤로 삼성산이 몇 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부에 다 와서 네, 뒤를 돌아보고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거는 관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말머리 능선에서 기상 관측소와 그리고 연주대를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핫바위 능선에 있는 바위 중에 하나입니다. 핫바위 능선에서 정상부를 보고 찍은 사진, 그리고 또 다른 기상 관측소를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의도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핫바위 능선에 있는 국기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이 굉장히 멋있게 퍼져 있어요. 네, 국기봉을 다른 앵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국기봉 올라가는 바위인데 구름이 정말 멋있게 찍혀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핫바위 능선을 다른 눈높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팔복 능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팔복 능선이고요. 앞에는 삼성산입니다. 네, 우선은 찾아가는 길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처음에 등산 고수들만 아는 코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등산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올라갈 때도 길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려올 때는 정말 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내려서 등산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장호남 능선 갈림길인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시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서울대공학관 계곡 코스이잖아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한 1km 정도 오면은 핫바위 능선과 만나게 됩니다. 핫바위 능선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등산을 시작하면요. 여기 또 사거리가 나오는데, 연주대 방향으로 산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뒤에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길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난이도는 핫바위 능선으로 올라서 장호남 능선으로 내려오는 기준으로 산행 거리가 5.7km,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최고 고도는 632m, 상승 고도는 485m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보통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체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누구나 완주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조금 체력이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완주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산행을 하셔서 그 산행을 시작하시면은 핫바위 능선 갈림길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갈림길을 접어들면은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이 되는데, 예, 초반에는 볼 것이 그렇게 없다가 핫바위 능선을 접어들면은 풍경이 좋아져서 정상부까지 풍경을 보면서 즐기면서 예, 등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상부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코스 전반적으로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등산을 꼭 신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네, 사진을 한 장씩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인데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그냥 지도 어플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요, 이렇게 등산로 입구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정비를 마치시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 등산로 입구로 접어들어서 오른쪽 왼쪽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산행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다 보면요, 여기 갈림길이 있어요. 이 길이 자원한 능선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다 보면 이렇게 연주대라는 이정표를 볼수 있는데 연주대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우, 제가 여기를 몇번 왔는데 물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한 못해도 한 20번 왔는데 물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여기 다리를 건너시면 되고요. 다리를 건너서 얼마 안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학바위 등산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서울대공학관 계곡길이죠. 네, 제가 서울대공학관 계곡길 제작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학바위 능선 이쪽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은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뷰포인트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망이 좋지 않은 산길이 한 1km 정도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조망이 있는 곳이 있는데 뭐 그렇게 조망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정비도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네, 그냥 일반적인 산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가 조금 가시다 보면은 한 2-300m 남겨놓고서 조금 경사가 조금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근에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나마 좀 가팔라진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면은요, 학바위 능선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관악산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 문어미 고개를 거쳐서 이렇게 삼거리 약수터 이쪽을 거쳐서 여기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기준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연주대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풍경이 꽤 좋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팔곡 능선이 보이고요. 조금만 가서 뒤돌아보시면은 이렇게 학바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앵글에서 이 바위를 보면은 학을 닮았다고 해서 이 바위의 이름이 학바위라고 해요. 이 바위가 학바위여서 이 능선의 이름이 학바위 능선인데 저는 어디가 학을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 학바위 능선 뒤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삼성사는 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뷰 때문에 이 능선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등산화를 꼭 권유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학바위를 다른 앵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험한 길을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 보시면요, 중간중간 바위가 있는 곳에서 뷰가 좋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왼쪽으로 우회길이 있고 이 길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디딤돌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기봉이어서 저는 올라가 보기를 좀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좀 무섭다 그러시면은 이 뒤로 돌아가시면은 쉽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예,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국기봉이 있고 국기봉 뒤로 이렇게 정상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암릉 타다가 좀 무릎을 깨먹었어요. 등산복이 괜히 바빠지기가 드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릎을 깨먹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덤벙거리는 성격이어서 무릎을 자주 깨먹습니다. 네, 여기 올라서 학바위를 보면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요. 네, 국기봉이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참고로 관악산에는 국기봉이 꽤 많습니다. 관악산 삼성산 앞에서 한 11개인가 13개의 국기봉이 있고요. 그 국기봉을 다 도는 종주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기봉은 조금 멀리서 찍으면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구름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국기봉을 거쳐서 또쭉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다른 길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는데, 네, 이 줄을 따라 내려면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여긴 길이 버섯 능선인가 그렇더라고요. 요 길이 아닙니다. 일로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가보시는 걸좀 추천을 하는 게, 가면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섯 능선이죠. 네, 그래서 풍경을 보고 사진을 좀 찍고, 예, 그렇게 가시는 걸좀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내려가시면 안 돼요. 내려가시면 하산길이에요. 참고로 이쪽으로 하산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려가시면은 길을 잘못 드는 거니까 학바위 능선 가실 분들은 여기서 빠지지 말고, 이게 보이면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니까 길을 잘못 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산행을 계속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나무가 없는 코스는 아닌데 그늘이 있는 코스인데 이렇게 바위가 자란 곳에는 나무가 없어서 주변의 풍경이 잘 보입니다. 네, 이쪽은 자오남 능선 방향이고 정상부 방향이고요. 오른쪽은 팔봉 능선입니다. 조금 험하죠? 네, 험한 곳이지만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일단 돌이 그렇게 미끄러운 돌이 아니어갖고, 네, 접지력이 있는 등산화를 신으셨다면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험한 곳을 가다 보면 이런 곳곳에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뷰포인트가 있어서 영상을 좀 많이 찍게 됐어요. 이쪽이 자오남 능선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방향이죠. 네, 이렇게 기암괴석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라산은 참 돌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자오남에서도 느꼈고 수영장 능선 편에서도 느꼈었는데 돌이 참 예쁜 바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팔봉 능선 방향인데, 여기가 왜 팔봉 능선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봉우리 여덟 개여서 팔봉 능선입니다. 제가 정말 여덟 개인가 탈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세 보니까 딱 여덟 개더라고요. 네. 육봉 능선은 봉우리가 6개여서 6봉이고 팔봉 능선은 봉우리 8개여서 8봉이죠.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왕관 바위 같습니다. 네, 팔봉 능선의 시그니처 바위입니다. 굉장히 왕관처럼 생긴 예쁜 바위예요. 네, 여기를 지나면은 당분간 조망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쉬시고 풍경을 충분히 관람하시고 산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당분간 그렇게 조망이 없는 등산로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다 올라오시면은 네, 이런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표지판이 없지만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학바위 능선이 괜히 길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바위 능선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거리입니다. 네 개가 다 길이에요. 여기서 올라왔는데 연주대를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쪽은 정말 산 암릉을 잘 타시는 분들만 가시길 좀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왔는데 꽤 험했어요. 꽤 험해갖고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암릉을 잘 타시는 분이라면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연주대로 가실 수 있는데 내려가시면 이렇게 조금 내려가다가 이런 데크길을 만납니다. 이 데크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연주대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오면 어디로 가느냐? 팔봉 능선 방향으로 접어들 수 있어요. 팔봉, 육봉 방향. 네. 만약 여기서 학바위 능선에서 팔봉으로 가실 분들은 이쪽이나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요. 요런 공터를 지나서 여기로 접어듭니다. 요 뒤에 이렇게 길 있잖아요. 이 길로 접어듭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팔봉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연주암이나 연주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학바위 능선 빠지는 길인데 표지판이 안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길 찾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바위 능선으로 하산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이쪽은 팔봉 능선 가는 길이고 이렇게 뒤로 도는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옆에는 이렇게 기상관측소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기상관측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기상관측소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빠지면 연주암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연주대 방향입니다. 네, 이 길을 따라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어디로 나오냐면요. 네, 서울대 공학관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 길로 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험한 곳이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곳은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정표가 사거리처럼 돼 있는데 사실 사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거리인 줄 알았는데 육거리예요. 이 길로 올라오는 길이 서울대 공학관이고 여기가 연주암 내려가는 길이고 방금 온 길이 요 길이고 그리고 이쪽이 학바위 능선으로 가는 험한 길이고 요쪽이 연주대로 가는 길이고 여기도 연주대로 가는 길이에요. 둘다 만나긴 하는데 여기로 가면 험한데 예쁘고요. 요쪽으로 가면은 안 험한데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쪽 길이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 관악산 서울대 공학관 코스 편이 있습니다. 그 편을 보시면은 이쪽 길에 대해 설명을 해놨어요. 이쪽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은요, 이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네.
관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시는 걸 좀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조금 험해서 고소공포증이나 아니면 험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학바위 능선 정도 타실 분이라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찍은 곳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런 풍경이 보이고요. 네, 이런 길을 올라갑니다. 꽤 험하죠. 아, 그리고 이날은 서울에서 운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서울에서 운해를 본 게 처음이고요. 보통 운해는 한 1500m 넘는 산에서만 봐요. 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이런 산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제가 딱 운해를 다 이 네 산에서밖에 못 봤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운해를 볼 수 있을 거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그 사이를 롯데월드가 이렇게 롯데타워가 딱 튀어나와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정말 행운이었죠. 저런 풍경을 보실 거라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풍경은 한 1년에 3, 4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정말 복받은 산행이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산행을 넘어가시면은 여기 전망대를 거쳐서 곧 연주대로 도착하게 됩니다. 전망대에서도 사진이 잘 나오니까 전망대에서 사진을 꼭 찍으시고요. 네, 연주대에 도착하시면은 이 뒤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양이가 많으니까 고양이 밥도 좀 주시고 공터가 있으니까 풍경을 충분히 관람하시고 그리고 도시락도 먹고 충분히 쉬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산은 뭐 평안신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하산을 짧고 그리고 길이 정비가 잘 된 곳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하산 코스는 아까 왔던 그 육거리까지 가서 그리고 여기 서울대공학관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이게 짧고 그리고 편해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이렇게 연주암으로 와서 네, 과천양교로 하산하는 코스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이 코스는 뷰포인트는 없지만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안전하고 빠르게 하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하산 코스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렇게 사당 능선으로 하산할 수도 있고요. 좌우남 능선으로도 하산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하지만 저는 둘 다 뭐 사당 능선 하산 코스로 너무 길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좌우남 능선 하산 코스로 너무 험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관악산 영상 중에 다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편하신 대로 하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관악산 학바위 능선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등산 고수만 안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그로성 제목을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길 찾기가 어려워서 등산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안 다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그 코스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풍경이 좋고 그리고 코스가 재밌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